with ease는 쉽게이죠. 쉽게 뭐 했다고요? 위에 보세요. Finished my job 그랬어요. 키워드는요? job. 일을 뭐 했대요? Finished 했대요. 그럼요. 그 일 끝냈다는 말이네요. With ease. 키워드는요? ease. 뭐? 쉽다. 그럼 합하니까 뭐? 쉬운 것. 합하니까? 일을 쉽게 끝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 그 명동만 진짜 잡으니까 똑같은 영어 공부를, 영어 문제를 풀고 해석을, 특히 해석을 하는데도 무슨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중심이 잡에 잡고 있으니까 아우라 공식에 따라서 일, 뭐였대?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위에만 딱딱딱 생각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의 머리는 누구든지 간에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겁니까? 어? 우리 한글로 되어져 있는 무슨 뭐, 무슨 학습서적이나 뭐, 하다못해 뭐, 문학전집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뭐 일반 학습과목 뭐 국사나 뭐 이런 것들 익힐 때. 여러분. 거기서 뭐 조동사 따지고 뭐 거기서 무슨 용법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장이 뭔 말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감지합니까? 에? 또 외워야 될 사항이 있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니까 무슨 문법을 다 파악하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용법을 외웁니까? 아닌데요. 중심어만 딱딱 붙들고서 가지고 있으면 다 외워지는데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일을 뭐 했대요? 아, 끝냈대요. 어떻게 끝냈대요? 쉽게 끝냈대요. 잡과 이지만 붙잡고 있으면요, 문장이 해석되지요. 그리고 지금 왔다개통 두루팅이리 전명구 아하의 비법에서 전명구 윗도 앞에서 눈독을 0.3초 주면서 윗도는 해석하지 않고 이지는 쉬움, 용이함. 용이함, 일이 용이하게 끝났다라는 말로 통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쉽게는 끝냈다를 꾸미는 부사구구나 느끼잖아요. 근데 선생님, 요 위드 요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드의 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우드라도 그까지 거 위드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화됐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말은 말로 익히는 거예요. 해보세요. With ease 쉽게. With ease. With ease. 가슴이가 뛰지 쉽게 끝내갖고. With ease. 됐어요? 오케이. Okay.